환경에 의해 재사강, 환경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이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환경은 크게 주거환경, 인공환경, 자연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인간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환경이 좋으면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공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으로 인간의 경제활동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환경이 잘 갖추어지면 인간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환경이 부족하거나 열악하면 인간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만든 환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환경으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공기, 물, 식량, 의약품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인간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주거환경의 중요성. 이 시간에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환경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집은 우리의 안정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감과 안정감 제공. 주거 환경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건강 증진. 주거 환경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생활의 촉진. 주거 환경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촉진합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학교, 병원, 공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주거 환경은 이웃 간의 교류와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 주거 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환경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 인공환경의 중요성. 인공환경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말합니다. 자연환경과는 달리 인간의 의도에 따라 설계되고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인공환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자연환경 보호. 자연환경은 인류의 삶에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환경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인공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에어컨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인공환경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 발전. 인공환경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생태계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환경으로도 활용됩니다. 3.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 과제. 이 시간에는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연환경에서 식량, 물, 공기, 의약품 등을 얻고
자연경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생태계 기능을 보전합니다. 생태계 기능은 기후 조절, 수질 정화, 토양 보전, 해안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 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4. 환경의 중요성 복습. 이 시간에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쾌적한 실내 공기질, 안전한 주거 시설, 편리한 교통 환경 등이 좋은 주거 환경의 예입니다. 다음으로, 인공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으로 주거,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인공환경은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물, 교통수단 등이 인공환경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연환경은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조절, 물순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숲, 강, 바다 등이 자연환경의 예입니다. 환경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4강 환경의 중요성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5강에서는 환경 보전의 노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